환자 중심의 1등 병원으로 비상하고 있는 강동 경희대병원. 개원 10년을 넘어 새로운 의학 100년을 이끌어갈 명의. 강동 경희대병원엔 목련 교수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는 약 500만 명, 고위험군까지 합치면 무려 1200만 명, 50대 3명 중 1명이 당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가 요즘에 최근 한 20% 정도 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라고 본다면 당뇨 합병증, 당뇨에 의한 눈 합병증은 그보다 더 많이, 한 37%, 40%까지 증가했다. 즉, 당뇨가 느는 증가세보다 당뇨 눈 합병증의 증가세가 더 많아졌다. 당뇨에 의한 망막질환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환자들에게 빛을 선물하는 망막질환의 희망등대, 문상훈 교수를 소개합니다. 망막질환 치료의 희망등대, 안과 문상훈 교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강동 경희대병원을 찾았다는 나동순 씨. 눈이 좀 콕콕 찌르는 것 같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더니 갑자기 막 피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혈관이 터져갖고, 그래서 병원을 왔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아, 그건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일단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는 자체가 너무 막 무서웠어요. 그냥 무섭고 두려웠어요. 20년째 당뇨투병 중인 나동순 씨. 막연한 두려움은 진료 결과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그녀의 망막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한쪽 눈, 좌안의 시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좌안의 당뇨 합병증에 의한 유리체 출혈이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유리체 출혈을 제거하고 레이저 치료를 해서 피가 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현재 망막은 현재 상태는 좋습니다. 과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실명질환에서 최근에는 빠르게 의술이 발전하고 있는 망막질환. 눈에 있는 신경층에 병이 생겼을 때는 그 원인이 당뇨에 의한 것이든, 또는 노화에 의한 것이든, 또는 외상에 의한 것이든 치료가 안 되고 결국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술 기구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즉, 수술 기구들이 점점 더 미세하게 발달을 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약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적으로 많이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망막질환들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기입니다. 망막의 두께는 겨우 1mm. 그래서 그 어떤 수술보다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해야 하는데요. 문상훈 교수는 눈 속 1mm 투명막 수술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당뇨에 의한 합병증이 눈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신장에도 오고 신경에도 합병증이 올 수 있고 또 심장에도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어떤 합병증이 오는 환자분들을 그냥 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꼭 내과랑 연계를 해서 당뇨가 얼마나 중요한 질환인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눈 속 1mm 미세 투명막 수술의 명의이자 당뇨병성 망막치료의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눈은 물론 환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문상훈 교수. 세상에 빛과 희망을 선물하는 그가 강동 경희대병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